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ESF과 인터넷으로 전국 세계 곳곳에서 YTN 라디오와 만나고 계시는 모든 분들도 반갑습니다. 요즘에 대출 광고 참 많습니다. 당장 큰돈이 필요한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어두운 곳에 문을 두드리곤 하는데요. 이 불법 사기 대출을 유도해서 피해를 보는 젊은이들이 요즘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박수민 광주 청년지갑 트레이닝센터장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수도권 행정탐방 경기도 소식, 수도권 부동산 소식을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게 껴있습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집니다. 오후에는 제주에 5mm 정도 비가 내리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경기 남부와 충북이 나쁨, 그 외 지역은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서울 현재 기온 11.9도, 습도는 50%,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9도, 강릉, 대전, 광주가 20도, 대구와 부산은 2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22일 월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지금 시작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요즘에 우리 주변을 보면은 돈을 빌려주겠다는 이른바 대출 광고 정말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출 서류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신용등급 올려드릴게요. 뭐 이런 문구 역시 눈에 많이 띄죠. 하지만 가짜 서류로 사기 대출을 받게 해주는 이른바 작업 대출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불법 대출로 인해서 청년들이 파산까지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돈이 필요한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들이 각종 불법 대출의 유혹에 빠지면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청년 빚 문제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수민 광주 청년지갑 트레이닝센터장 연결해서 관련 내용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앞서서 작업 대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게 어떻게 대출을 받게 되는 건지부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대출이 되지 않는 분들에게 브로커들이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예. 대출이 가능하도록 서류를 이제 조작해주고요. 중개 수수료를 확보하게 됩니다. 대부업체라던가 저축은행 등의 이 고금리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대출 사기이고요. 신용도가 낮아서 제도권 은행에서 정상적인 신용대출을 받지 못하는 20, 30대 청년들이 주요 피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거 마치 예전에 제가 본 영화 이야기 같기도 한데요. 영화에서도 네, 관련한 영화가 있습니다. 예, 작업 대출 관련 내용이 나왔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뭐 직업이 없다거나 신용 불량이 있는데 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서류를 조작해서 대출을 받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작업 대출을 받게 되면 수수료라고 하는 돈을 상당 부분 떼어간다고 하던데 이거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30, 40%, 많게는 50%가 넘는 수수료를 떼어가는데요. 예. 물론 금융사 이자는 따로 내야 합니다. 실제 최근 저희 상담 과정에서 발견된 사례인데 처음에는 수수료를 뗀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전혀 브로커가 하지 않았었고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해서 총 6곳에서 대출을 받아서 6,200만 원 정도의 이제 빚이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이들이 용역 컨설팅 비용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857만 원의 수수료를 떼어갔는데요. 현재 이 청년은 월에 150만 원이 넘는 부채를 상환 중에 있습니다. 예. 아, 지금 듣기만 하더라도 그 수수료가 엄청나고요. 거기다가 만약에 대부업체에다가 돈을 빌렸다고 하면은 그 대출 이자도 엄청날 텐데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이렇게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대학생들은 등록금을 비롯해서 목돈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또 취업준비생들도 마냥 공부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네네. 흔히 제도권이라고 얘기하는 제1금융권 은행에서 젊은이들이 도움을 받기 어렵다 보니까 이런 상황을 악용한 사기가 극성을 부린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청년들이 급하게 생활비가 필요할 때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예. 정상적인 금융 공급을 이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청년층이 이런 불법 대출에 노출되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 싶어요. 실제 이 온라인에 10만 원 대출이다라고 이제 검색을 해보면 청년들이 많이 물어보는 이 지식인의 당장 10만 원이 필요한데 빌릴 수 있는 곳이 없냐고 묻는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는 직장인이 아니고서야 신용대출을 받기 쉽지가 않기 때문인데요. 청년이 처음 부여받는 신용등급은 5등급입니다. 5등급에 안정적인 소득이 없는 청년 세대가 1금융권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년 실업률은 이제 점점 높아지고 있고 이 노동시장에 진입했다고 하더라도 비정규직 그리고 이제 저임금으로 이 빚의 악순환에서 빠져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반복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뭐 당연한 얘기지만 만약에 돈을 갚지 못하면 고스란히 본인 명의로 돈을 빌린 사람의 책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작업 대출을 꾀했던 그 사기 집단은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상황이 반복됐던 거고요. 네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작업 대출을 받은 다음에 그 당사자가 돈을 못 갚아서 신용불량자가 되고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점이잖아요. 네네. 20대 개인 파산 신청 건수가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던데 불법 대출 규모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사실 이거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운 수치이기도 하고요. 예.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이제 자료를 보면 작업 대출로 보면 2016년에는 299건, 그리고 2017년에는 381건, 2018년 상반기만 1,100여 건으로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실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대 개인 파산 신청 건수가 역대 최고치라고 하는데 다른 연령대에서는 개인 파산 신청이 감소하고 있는데 유독 20, 30대의 파산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채무조정제도, 이 워크아웃의 신청자도 다른 세대는 감소했지만 20대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문제는 이런 작업 대출이 계속해서 변형된 형태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번에는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이른바 내구재 대출이 성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구재 대출이 뭐고요? 어떤 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도 사실 상담 과정에서 이 문제를 발견하게 됐고요. 예. 예전에는 이제 핸드폰 깡이라고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내구재 대출은 나를 구제하는 대출의 줄임말입니다. 다급하게 이렇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휴대전화, 노트북 등을 이 대부업자에게 넘기면 대부업자가 돈을 융통해주는 대출 방식인데요. 예. 최근에 휴대전화를 많이 이용해서 이런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한 대를 발급해서 브로커에게 넘기면 브로커가 한 대당 30에서 50만 원 정도를 현금으로 주는 방식입니다. 전국에서 이렇게 출장을 다니고 있고요. 직접 청년이 있는 곳으로 방문해서 서류를 그 차 안에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상담 과정에서 한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확인된 내용은 이런 계약 과정에서 내구재 대출을 했다라는 것을 신고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쓰게 했다라는 것도 이 청년의 증언으로 알게 됐습니다. 굉장히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확산되고 있고 저희 강주 쪽으로도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라고 문의하는 청년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 네. 휴대전화 같은 경우는 당장 전체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살 수 있기 때문에 할부로 네, 살 수 네, 있으니까 네. 당장 기기를 얻을 수 있는데 수수료도 받아챙기기 때문에 도대체 그 돈을 빌리겠다는 사람에게 어느 정도 이익이 있는지 전혀 이익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 당장 그렇죠. 또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네네. 급하니까 이런 또 사기에 휘말리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네. 그런데 이런 불법 대출 사기 광고를 아예 차단해버리면 좋겠는데 네.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만연하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네네. SNS에 이런 불법 대출 광고가 많습니까? 청년들이 정보를 많이 얻는 것이 이 온라인 SNS 플랫폼입니다. 예. 특히나 이게 돈. 빚에 대한 문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털어놓기 힘들기 때문에 온라인상에 문의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얻고 이런 피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실제 SNS 업체들의 이용 약관에 따르면 불법금융 콘텐츠는 모두 삭제 관리 대상입니다. 사기를 조장하거나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면 이런 콘텐츠는 게시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그럼에도 이 수많은 불법 광고 게시글을 왜 방치하냐고 했을 때 신고가 들어오면 조치를 취하지만 수많은
해주는 게시글을 모두 관리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업체 측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예. 네, 최근 전국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함께 활동하고 있는 이제 청년 빈 문제 해결을 네트워크에서 이런 관리 감독에 대해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현재는 네이버와 다음에서는 관련한 용어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다른 SNS 플랫폼에서도 이런 광고에 대한 엄격한 기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전에 뭐 마약이라든지 각종 네. 범죄를 SNS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한다 이런 내용을 들었었는데 네네. 불법 광고 대출도 역시 SNS를 통해서 현재 네. 이루어지고 있고 역시 좀 대책이 필요해 보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불법 대출을 받고 그러면 채무를 떠안게 되고 그 엄청난 채무를 갚기 위해서 또 불법 대출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용 그 등급이 낮아지고 취업이 어려워지고 계속해서 악순환이 계속되는 건데요. 네네. 빚을 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렇게 피해를 보는 상황을 금융당국에서는 어느 정도나 파악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사실 이제 뭐 지금 말씀하신 내구대 대출이나 작업 대출 피해의 경우에는 본인 역시 범죄자로 이렇게 내몰리지 않을까?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이제 두려워서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 음성화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네, 적발된 현황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금융당국에서는 이제 피해 예방 차원에서의 많은 접근을 하고 있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저희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또 의문이 드는 점이 있는데요. 네네. 청년들이 돈을 빌리면서 아 이거 불법이겠구나. 네네. 합법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피해를 보더라도 정당하게 보상을 받기 어렵겠구나. 이런 점을 인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확하게 말하면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청년들이 있고요. 예. 사실 몰랐다기보다는 이제 내구재나 작업대출 이후 본인이 어떠한 피해를 감당하게 될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 더 맞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작업대출의 경우에는 이제 브로커가 본인을 처음엔 도와주려고 했다라고 청년들이 인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들의 표현이 정상적인 대출 어려우니까 그리고 현재 이 방식대로 대출을 하게 되면 뭐 고금리 대출을 받게 될 테니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접근하기 때문에 청년분들 중에는 그렇게 표현하신 분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고마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사실 이제 내구재 대출 역시 상담한 청년들에게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냐고 물어보면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예.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숨만 쉬어도 나가는 비용들을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 몰라서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아나운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큰 금액이 대출되는 게 아닙니다. 핸드폰 한 대당 3, 40만 원이기 때문에 세대를 예. 하더라도 150만 원인데 그 돈도 없어서 단돈 10만 원도 없어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의 상황이 어떠할까를 먼저 고민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혹시나 좀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이런 곳에다가 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네네. 그런 경우에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만한 몇 가지 사례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모든 게 수수료가 이상한데요. 예, 예. 네네. 뭐 요즘에 이제 이게 하도 불법이라는 게 노출되다 보니까 예. 수수료라고 명목을 하지 않는다. 뭐 수수료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문제가 된 건 이들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고 뭐 다른 금융권과 이렇게 매개가 이제 네트워크라고 저희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예. 청년한테 직접 받지 않고 그 은행권에서 이렇게 수수료를 대신 받거나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청년분들 같은 경우에 본인이 수수료를 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불법이 아니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분도 있고요. 예. 그리고 혹은 뭐 그냥 이제 광고만 보더라도 신용유의자, 뭐 소득이 없는 자 이들에게 대출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전화 한 통화만으로 대출된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의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제 보시면 예.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서류를 작성했다면 그 서류에 본인의 서명뿐만 아니라 그 계약자,
그러니까 브로커의 서명까지 들어있는지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대부분 계약서를 보면은 계약자인 청년의 서명만 들어있고 이거를 주재했던 브로커의 서명은 되어있지 않아서 계약서라고 볼 수 없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 그리고 그 순간에는 문제 제기를 못했지만 조금 의심이 된다면 그 브로커와 연락했던 음성 기록들 그리고 문자까지 모두 저장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들 최소한의 나의 그런 구제를 받기 위한 수단들이니까요. 꼭 좀 기억하시고요. 네네. 그런데 또 이렇게 보는 시선들도 있어요. 이 작업 대출이 불법이라는 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 네. 성실하게 일을 해서 돈을 모으지 이렇게 손쉬운 대출을 선택했느냐. 이런 비난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네. 이런 청년들을 좀 좋지 않게 보는 시선에 대해서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그 시선은 뭐 다른 세대에서는 청년을 그렇게 보는 시선도 많습니다. 그렇게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의문을 갖기도 하고요. 예. 우선은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왜 이런 불법 대출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깊게 고민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시급 7, 8천 원을 받는 청년이 교육비와 생활비 부작으로 1천만 원이 넘는 빚을 지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 구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희도 맨날 받는 메시지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대출 스팸 메시지가 오고요. 예. 고금리 대출이라는 이 약탈적 금융의 어떤 모습을 숨기는 광고가 너무나 편안한 음악으로 저희에게 너무 익숙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청년들이 이런 불법 광고에 노출되어 있는 이 구조부터 바꾸지 않는다라면 이 청년의 문제는 계속될 것이고 이들이 30, 40대의 어떤 중심축으로 사회 구성을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지 짧게 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단속을 피해서 이들의 수법이 교묘해지고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대놓고 불법 금융이라는 것을 홍보하면서 왜 이런 피해가 계속되는가라고 본다면 이들 방치하는 정부기관의 책임이 큰 거고요. 그럼에도 금융당국이 불법 대출을 제대로 단속 처벌하지 않고 불법이니까 알아서 조심해라. 통신채권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의 소관이다라는 식의 행태를 예. 보이는 것은 책임 방기에 가깝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청년빚 문제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수민 광주 청년지갑 트레이닝 센터장이었습니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인천시가 한국GM, GM의 연구개발 법인 분리 계획에 반발해서 청라 시험주행장 부지를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페이스북에서 한국GM 측에 제공한 주행시험장 부지 회수 등을 법률 검토하도록 담당 부서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 서구 청라동에 41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된 한국GM 주행시험장은 인천시가 2004년 당시 GM대우에 빌려준 땅입니다. 30년 무상임대 20년을 추가로 더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어서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인천시는 GM 주행시험장이 청라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파격적인 인센티브에 GM에 제공했습니다. 앞서 한국GM은 지난 19일 주주총회를 열어서 연구개발 법인 분리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공원과 도로 등 경기도 장기 미집행 계획시설 용지 가운데 절반이 오는 2020년 7월 지정이 풀려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정된 지 10년이 넘은 미집행시설 용지는 모두 102제곱킬로미터로 이 가운데 57제곱킬로미터가 오는 2020년 7월 1일 자동으로 지정 해제됩니다. 이에 따라서 해제 지역의 난개발과 공공시설 부족 사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가 도서 지역의 무분별한 건축과 시설물 설치를 줄이기 위한 경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168개 사업을 관할하고 있는 인천시는 사업 시행자와 주민이 합의해서 일체감 있는 경관 형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맞게 개발을 한다면 도서 지역의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관련자들의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또 관광객도 도서 경관을 보존하려는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며 자연 훼손을 자제하는 것은 물론 차량 접근 제한 등 일정한 불편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의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이 평균 319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서 전라북도 150만 원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산후조리원 이용료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신생아 1명을 동반하고 2주 동안 조리원을 이용하는 비용은 서울이 일반실 319만 원, 특실은 497만 원이었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이용료가 낮은 전라북도의 일반실 150만 원, 특실 197만 원보다 최대 2.5배 이상 비싼 금액입니다. 특히 서울 강남구의 경우는 일반실이 566만 원, 특실은 1,125만 원으로 고가의 이용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서울 강남구에 있는 모 산후조리원은 일반실이 850만 원, 특실 2,500만 원을 받아서 전국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경기지역 통합관제센터 인력 1명이 감시하는 방범용 CCTV가 363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가 낸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각 시군이 운영하는 방범용 CCTV는 모두 8만 천여 대고 관제 인력은 636명입니다. 남양주시가 690대로 가장 많았고 군포시와 의정부시, 평택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멧돼지 출몰이 가장 많은 시기는 10월과 11월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발표한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의 멧돼지 통계에 따르면 1년 중에 10월부터 11월 사이 멧돼지가 가장 많이 출몰했는데 특히 10월 출몰이 23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출몰 장소는 산이 908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가 156건, 도로 132건, 주택 93건, 공원은 58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통상 멧돼지는 어미를 중심으로 가족 단위로 활동하기 때문에 집단으로 출현하는 경우가 많고 흥분하면 돌진하는 습성으로 이동 방향을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소방재난본부는 멧돼지와 눈이 마주치면 뛰거나 소리를 지르기보다는 침착하게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멧돼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등을 보이는 등 겁먹을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서울시는 교통지도 단속 분야에서 일할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 96명을 새로 뽑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에 30시간 일할 근무자 76명과 35시간 근무자 20명을 뽑게 되는데 채용되면 4개 교통지도 단속 분야에 배치됩니다. 분야에 따라서 세부 응시 자격과 근무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서울시 홈페이지 시정 소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임용되면 우선 내년 1월부터 2년 동안 일하고 1년씩 3번 연장돼서 모두 5년 동안 근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서는 수도권 행정탐방 경기 소식 그리고 수도권 부동산 소식을 차례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2분 뒤에 2부 이어갑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 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월요일 순서 경기도로 떠나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가을 맞아서 나들이 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들이 하면서 빠질 수 없는 것은 바로 맛있는 음식이죠. 제철 음식, 현지 신선한 재료를 만든 음식 이런 것들 먹으면 정말 뭐 기분이 날아갈 때 좋고요. 나들이 할 때 더 분위기를 살게 만들죠. 경기도에서는 전통 식문화 계승을 위해서 농가 맛집을 육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기택 경기도 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잠깐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가을에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니는 분들 많으실 텐데 경기도에서도 관련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기도 네. 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하고 있는 농가 맛집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식생활에 대한 의식 수준이 매우 높아져서 그 농촌의 그 여유로움과 정갈하고 건강한 음식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네. 농촌의 매력은 이제 바로 이러한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렇게 농촌에서 이제 소중히 전래되어 이어져 온 전통의 맛과 그리고 이제 농촌 주변에서 생산되고 있는 부전자원을 먹거리로 상품화했고요. 도시민들께서 이제 여행을 하면서 특별히 건강한 농촌 밥상을 먹을 수 있길 이제 희망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살고 계시는 곳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경기도내 뭐 여주, 양평, 남양주, 김포 등 총 10곳에 농가 맛집을 육성해 오고 있습니다. 예. 이제 저희가 육성해 오고 있는 농가 맛집은요. 농촌 지역에서 이제 농가가 직접 생산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지역에서 생산한 식재료를 이용해서 지역 식문화와 향토 음식을 체험하고 맛볼 수 있는 곳으로 이제 농촌형 외식 공간 또는 한국식 레스토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농촌형 외식 공간, 한국식 레스토랑 이 두 단어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면 요즘에 가을철을 맞아서 가족과 함께 가기 좋은 농가 맛집 추천해 주신다면요? 아, 네. 가족분들과 함께 이제 본격적인 나들이를 계획하고 있으시다면 이제 제가 대표적인 곳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 먼저 이제 이천시 호범면에 위치한 돌덩이 석천골이라고 하는 농가 맛집은요. 그 매년 정월에 풍년을 기원하던 향토 음식인 볕섬만두를 대표 메뉴로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곳에서는 이천 지역에서 이제 생산되고 있는 토종 개골물을 이용한 특별한 요리도 같이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예, 또한 그 벽가마 모양의 오복 뼛섬만두, 그다음에 인절미 만들기 등의 그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고요. 예. 주변 관광지로는 이천 농업 테마공원, 산수유 마을, 이천 온천, 테르메덴 온천 등이 있어서 건강한 식사와 함께 주변 관광지도 함께 둘러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또한 그 포천시 신북면에 자리 잡고 있는 청산면과 농가 맛집은요, 이제 남편께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버섯 농장에서 수확한 다양한 버섯으로 담백하고 맛있는 버섯 전골 정식, 버섯 샤브샤브 요리를 만들어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있고요. 예. 주변에는 이제 포천 허브 아일랜드, 산정호수 등의 관광 명소도 있어서 여행과 함께 음식을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외에도 이제 용인, 안성, 양주 등 이제 농촌의 멋과 맛을 함께 느끼실 수 있는 농가 맛집들이 있으니까요. 가족분들과 함께 찾아가 보시길 제가 추천해드립니다. 예, 메뉴 소개해 주신 거 지금 머릿속으로 상상만 하더라도 굉장히 입가에 침이 돌면서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천시에 있는 곳하고 포천시에 있는 곳 두 곳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 외에도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 도민들이 농가 맛집을 찾아가려면 어디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그 경기도 내 이제 농가 맛집을 방문하고 싶으시다면 이제 저희 경기도 농업기술원 홈페이지 자료실에 그 농업기술원 인쇄자료 코너에서 검색을 하시거나 예. 아니면 이제 저희 경기도 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 경기도 농업기술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도 있고 전화로도 안내를 해 주시겠다. 그럼 전화번호 하나 알려 주실까요? 네. 031. 네. 예, 229-5884입니다. 예, 경기 지역번호 031-29-5884. 경기 지역번호 031-29-5884로 연락을 하시면은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농촌 맛집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네요. 네. 자, 끝으로 우리 전통 식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소개 좀 해 주시죠. 네. 그 우리 전통 식문화가 이제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지는 이제 누구라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요즘 바쁜 일상생활로 인해서 이제 간편한 음식, 그다음에 빠른 음식, 또 식사 대용 음식 등이 이제 우리 식생활에 많이 이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전통 식문화의 좋은 점을 이제 이어가기 위해서는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는 농가 맛집을 통해서 이제 도시민들께서 우리 고유의 전통 음식을 맛보시고
또 시간이 없으신 분들께는 택배로 주문해서 이제 집에서 우리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도록 사냐초장아찌, 목이버섯 피클 등과 그다음에 이제 저희 경기도 농업기술에서 개발한 참드림 경기미로 만든 속이 편한 쌀빵 등을 상품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농가 맛집 이번 뭐 이제 월요일입니다만은 이번 주말에 미리 검색 잘 하신 다음에 농가 맛집 찾아가 보는 것도 괜찮은 주말 나들이가 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기택 경기도 농업기술원 농업자원과장이었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마다 만나보는 수도권 부동산 소식입니다. 정부가 투자 목적의 대출을 억제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자세한 내용 오늘도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랩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살펴보니까 DSR 관리지표 도입 방안, 또 RTI 제도 운영 개선 방안 등인데 일단 이거는 뭐 계속 여러 번 반복되지만은 들어도 귀에 잘 익진 않아요. 영어라서 그런지 DSR, RTI 이 단어가 어떤 뜻인지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우선 DSR은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말합니다. Debt Service Ratio의 영문 약자로 이제 차주의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누는 것인데요. 예. 그 차주의 원리금 상환 능력을 따져서 이제 적정 수준의 대출만 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RTI는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된 대출 규제인데요. 그 차주의 연간 임대소득을 해당 임대업 대출의 연간 이자 비용과 해당 임대 건물의 기존 대출 연간 이자 비용으로 나눠서 나오는 수치를 말합니다. 예. 이것도 좀 쉽게 말하면 이제 대출 받으려면 적어도 연간 임대소득으로 대출 이자는 감당할 수 있어야 임대 사업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 뭐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대책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DSR하고 RTI 관리 기준을 두고서 그 수치를 보다 까다롭게 관리하겠다 이런 것이 될 텐데요. 예. 자, 일단 DSR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의 경우는 이 DSR 70% 초과 대출이 앞으로 쉽지 않아지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 수도권 시중은행은 신규 대출 취급액 중에 그 DSR 70% 초과 대출은 이제 15%만 해주기로 했고요. 예. DSR 90% 초과 대출은 10% 이내로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DSR이 70%라면 연간 이자와 원리금 상환액을 합친 것이 연소득의 70%를 넘기면 은행에서 고위험 대출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비율을 규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연소득 5천만 원을 버는 직장인이라면 이제 DSR 70%는 3,500만 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액이 이 기준을 넘어가면 사실상 추가 대출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시중은행들은 이제 이걸 고위험 대출이라고 정해서 총 전체 대출액의 15% 이내로 관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DSR 규제가 강화될지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마침 대출 만기가 지금이면 DSR 강화되면서 대출 연장이 힘들어질까 봐서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일단 DSR 규제는 이제 11월부터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DSR 관리지표 도입 이후에 금융권이 이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할 예정인데요. 예. 이제 말씀하신 이제 대출 만기 연장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계획입니다. 기존 가계대출이 증액되거나 또는 이제 금융회사를 아예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번에 강화된 DSR 규제를 종전에 대출 받으셨던 분들은 적용받지 않고 만기를 연장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소득에 따라서 대출액이 결정된다고 했으니까 소득이 얼마냐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총체적 상환 능력 비율 DSR 소득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이제 직장 근로자라면 객관성 있는 소득 자료가 있을 텐데요. 예. 주로 이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그리고 소득 금액 증명화 등이 있고요.
인정소득이라고 했습니다. 소득의 이제 95%만 반영해주긴 하지만 이제 국민연금을 내셨던 부분,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도 소득 인정 기준을 받을 수 있고요. 이런 분들은 이제 자영업자가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예. 이 밖에도 이자나 배당금, 임대료, 뭐 카드 사용액도 한 소득의 90% 정도로 소득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뭐 지금 소득이 적은 분들이라든지 증빙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이라든지 뭐 전문직종들도 영향을 받게 되겠군요. 아무래도 결국에 DSR이라는 게 이제 객관적인 소득 자료가 있어야 되고 예. 그 차주의 소득에 따라서 철저하게 원리금 상환액의 한도를 정해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니까요. 사실 이제 정부가 이렇게 추가적인 여신 규제를 하는 것은 이제 대출을 더 강화하면서 부채 증가 속도를 줄이겠다는 것에 의미가 있거든요. 예. 아무래도 소득이 불분명하다든지 또는 이제 100% 소득을 인정받기 어렵다면 뭐 인정 소득을 해서 반영할 수는 있겠지만 종전보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DSR의 경우는 이미 대출이 있는 복수 대출자라면은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부채 원리금 상환액도 포함돼서 대출 한도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네. 어떤 대출을 부채로 보느냐 이 기준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이 포인트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예. 일단 이제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종전의 신용대출 그다음에 비주택담보대출 뭐 한도대출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게 되는데 예. 예, 적금 담보대출 경우라든지 또는 이제 유가증권 담보대출도 있다면 이 부분도 부채로 인정해서 이제 DSR 원리금 상환금액에 포함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뭐 일부 전세자금 대출을 제외하고 차주의 기존 종전 대출이 대부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자세한 부분은 결국 뭐 돈을 빌리시는 분이 은행에 대출 받을 때 결정되겠지만 종전에 부채가 이미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추가로 주택담보대출 받는 것이 쉽지 않아질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이전까지는 뭐 전문직이라든지 대기업 경우는 그 간판만 보고서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버는 돈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 그 점이 가장 핵심인 것 같고요. 임대사업자에 대한 RTI 규제도 어떻게 적용되는 건가요? 임대사업자에 대한 RTI 규제는 이제 주택은 1.25배까지 그리고 비주택일 경우에는 1.5배 이상이건에 대해서만 대출을 취급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하는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예. 그 종전에는 RTI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금융회사가 대부분 대출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RTI 기준 미달 임대업 대출의 예외 사유를 사실상 원칙적으로 폐지해서 가이드에 맞게 임대사업자 대출을 해줄 예정인데요. 사실 이제 지난 9.13 대책 때문에 뭐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뭐 투기지역 이런 이제 규제 지역에서는 주택 임대업 대출에 대해서 담보 인정 비율인 LTV를 최대 80%에서 40%로 낮춰서 절반 정도만 대출을 한도로 놓고 대출을 규제하고 있거든요. 예. 뭐 여기에 이번 RTI 도입에 따라서 임대소득으로 대출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는 사실상 돈을 빌려서 임대할 물량을 매입하고 그 월 임대료로 이자를 납부하는 것들이 쉽지 않아질 전망이고요. 예. 근데 금융권에서 가이드를 줌으로써 이제 다주택자들의 대출 규제가 종전보다는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방안에 대해서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에게 들어봤습니다. 2018년 10월 22일 월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오늘 끝으로 들으실 노래는 제이슨 무라즈와 콜비 크라이가 함께 부른 럭키입니다. 행운 가득한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ou make it easier.